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셨죠?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저 또한 30년이 다 되도록 해봤으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직장 상사의 쓸데없는 괴롭힘 많죠? 능글맞은 웃음으로 오우 미스 김 오늘도 이뻐 커피 한 잔만 참나 이런 회사가 아직도 있을까요? 없겠죠? 괜히 단합한다 어쩐다 가기도 싫고 피곤해 죽겠는데 회식이나 하자 해놓고 연장근무질 같은 지시질이나 받은 날은 아니었는지요. 혹은 입사 동기였던 동료들에게 이유도 모른 채 망따였던 것 같은 그런 참지 못할 하루. 영업 실적 없어 고개를 푹 숙여야 하는 괴로운 날. 왕 진상 고객의 갑질에 어이없는 재수 없던 하루. 후임과의 마찰로 엄청 자존심이 상했던 참담한 하루.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무거운 짐이었던 그런 하루는 아니었는지요.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단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평소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도마 위에 이거저거 올려놓고 우리들끼리 잘근잘근 씹으며 술 한잔 하는 것이 최고이죠. 그렇게 반복되는 매일 또 다른 내일을 위해 소파에서 잠시 툭 걸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에휴. 우리 가족만 아니면, 에휴, 홀로 계신 우리 엄마만 아니면, 병드시어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아버지 간병수발만 아니면, 빵긋빵긋 웃는 세상 천진난만한 사랑스러운 내 아이, 저 아이만 아니었으면, 그냥 확한 소리하고 사표를 멋지게 그냥 쫙 던져 뿌려버릴 텐데. 그래요. 재밌어야 하는 청소년, 아름다워야 할그 시간에 죽어라 시달리며 다 바쳐 그렇게 공부하고 일당백 넘는 면접으로 대기업이던 아니면 작은 중소기업이던 취직해서 최선 다해 열심히 젊은데 아까운 청춘 다 바쳐 충성했더니 퇴물 취급하고 결국 권고사직. 그러다가 가까운 이에게 사기당하기도 하는 퇴직금의 눈물도 있죠. 사업이랍시고 벌려놨더니 경기는 엄청 안 좋은데 최저 시급이다 뭐다 인건비도 안 나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로 인해 일자리가 더 없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육아하랴, 주부하랴, 슈퍼우먼 된 워킹맘들. 인공지능이다, 4차 산업이다 뭐 어떻다. 불확실한 미래. 자식 다 키워놓았더니 뒷방에 밀려나 외롭게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 황혼에 접어들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중년들. 아니면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음에도 외롭고 허탈한 그 무엇. 아, 정말 생각하니 각각 힘든 상황 전부를 제잘될 수가 없네요. 모두가 그렇게 사시는 분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서민들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책임과 의무로 무조건 쉴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갑자기 기생충 영화가 떠오르네요. 우리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내 마음이 설 곳을 점점 잃어가는 참참참 그런 세상입니다. 불쑥 어둠이 찾아오면 어슬렁어슬렁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갈망, 무엇을 해도 순간뿐인 것 같고 차츰 밀려오는 극도로 피로한 상태, 그리고 결국 번아웃. 그런 모든 것으로 피폐해져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시간을 한두 번씩 아니면 여러 번 겪어왔을 테죠.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나요? 그래도 원하던 원하지 않던 퇴직할 때까지는 계속 다녀야 하는 직장 생활. 그 이후에 펼쳐지는 또 다른 삶을 쭉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숨 쉴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 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힐링을 하고 계신가요? 보통은 맛있는 걸로 위로 삼고자 맛집 따라다니고 그림 같은 풍경 찾아 국내 해외로 여행하고 또 아니면 이슈되는 영화, 연극, 뭐 강연, 전시회, 기타 문화생활을 하거나 조용히 책 읽기나 뭐 운동, 춤, 레저 등 취미생활을 즐기시거나 하시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고 매번 순간순간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전부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말 푹 쉬고 싶은 휴식날에도 엄마 아빠라는 의무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고 외로우실 부모님도 찾아뵈야 하고 인간관계에 빠질 수 없는 여러 모임들로 인해 나만을 위한 진짜 휴식다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쉽지만은 않지요. 결국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여의치 않으니 가까운 지인들과 간단히 술 한잔 하는 걸로 하루의 피로를 달랠 수밖에 없는 건 아닐런지요. 저도 매번 그랬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야 그때그때 충전해야 하는 활력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평생 일만 하다 주름만 들어가 힘없는 자신을 보고 후회하실 건가요? 여러분들께선 나름대로의 힐링 생활을 하고 계실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함께 있지 않아도 혼자만이 즐길 수 있는 힐링이 필요하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자기만을 위한 또 다른 꿈을 꾸고 자기 사랑을 하면 함께하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삶은 그냥 사는 거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랑하고 힐링하면서 내 존재에 관심을 갖고 포용하면서 이해하는 사람들과 웃음꽃 활짝 피우면서 아이 좋아 하고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힐링 공간을 찾느라 운동, 춤, 여행, 뭐 영화 보기, 강연 듣기 이것저것 거의 다 해봤지만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에 과감히 도전을 해보았어요. 여기저기 너무 아프고 우울증에 불면증에 앞에 안 보였던 그 어둠 그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내 마음을 엿보고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을 드디어 찾아낸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캘리그라피입니다. 놀라셨죠? 그게 뭔데? 그게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커다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종이와 펜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모든 힐링 라이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마음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업, 다운이 되는 거죠. 삶이 바뀐다고요. 제가 우연히 가입한 밴드가 있는데 거기 회원님들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글적이며 켈리가 힐링이 된다시며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시는데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육자도 계시고 뭐 일반 주부 뭐 사업하시는 분 각양각색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밝고 웃음들이 많으실 수가 없어요. 저 또한 캘리그라피를 하게 되면서 치유되지 않았던 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인간관계의 모순에 대한 갈등으로 괴로웠던 그런 고통도 나름 회복되고 지금은 열정적인 마음으로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곱게 늙어가는 소녀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캘리그라피는요, 첫째, 내 마음대로 글적이던 그 순간 힘없던 마음이 정화되어 기분 좋은 느낌을 받게 되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마법이 있어요. 물론 어떤 문장을 적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습관을 바꿀 수 있으며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한 마음의 원천은 집중에서부터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집중을 하다 보면 명상할 때처럼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편안히 쉬고 있다는 느낌으로 무의식적 휴식을 취해 안정감이 들어서 잡념이 사라집니다. 잡념이 사라지면 불안함이 없어지고 긍정적이게 되지요. 셋째는 자기와의 대화법을 알게 되어 나 자신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자기사랑법으로 타인이나 가족들에게 뭐 툭툭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며 해소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하면서 느낀 것들이에요. 믿기가 어려우시다고요? 그러면 저와 함께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생각만 하기보다 행동으로 옮겼을 때 옳고 그름이 아닌 멋진 결과가 나타나지요. 저는 작가도 아니고 잘하는 선수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초보이지만요. 캘리그라피를 하고 나서부터 더 신나게 운동도 하고 새로운 배움과 함께 젊은 청춘을 마시고 있답니다. 무엇을 할 때 그 무엇의 결과도 필요하지만 무엇을 하는 과정의 행복함이 추억에 담겨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와 함께 소확행을 누리며 공감하고 소통하며 숨 한번 크게 쉬어보시지 않으실래요? 숨을 쉬는 틈새는 저처럼 오랫동안 힐링 숨통을 열어보지 못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충전 공간입니다. 우리는 쉬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어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혼자서도 재밌고 함께하면 더 좋은 숨쉬새를 나누며 단 하루도 같지 않은 인생, 멋있는 추억 하나 담아가던 쉼터로 함께 가보아요. 이렇게 공감하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최고입니다. 정말 용기를 주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식으로 제 소개와 캘리그라피는 무엇이고 숨쉬새 채널 방향성을 함께 하고픈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소중한 인연 맺음에 감사드리며 활짝 웃는 내일 되셔요. 아, 앞으로 저랑 좋은 느낌을 함께 나누고 항상 곁에 있는 친구가 되고 싶다면 꼭 좋아요, 구독, 꾹, 알림 설정도 뿅뿅 눌러주실 거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날 것을 약속하며 빠잉!